청와대가 지난해 개방된 이후 지금까지 청와대를 찾은 사람이 437만 명이 넘습니다. 그런데 간이 화장실이 불편하다는 이야기가 관람객들 사이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. 화장실을 만들겠다며 올해 7억 원이 넘는 예산도 받았다는데 왜 그런 건지 현장을 노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청와대 본관에서 대통령 관저로 향하는 길. 관람객들이 반드시 들르는 코스인데 화장실은 간이 화장실 뿐입니다. 너무 냄새가 나요. 여기서부터 화장실 냄새가. 거의 한 지금 50m 떨어져 있는 데서부터 화장실 냄새가 나고 있어요. 청와대 내에는 실내 화장실 두 곳과 또 다른 간이 화장실 두 곳도 있는데 이 코스와는 떨어져 있어서 관람객들이 잘 이용하지 않습니다. 청와대가 개방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. 하지만 관람객들은 아직도 이런 간이 화장실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. 유일한 화장실에 관람객들이 몰리다 보니 매일 청소해도 근처만 가면 화장실 냄새가 진동합니다. 그래서 그런지 냄새가 배어 있어가지고. 냄새 어쩔 수 없지 뭐. 왜냐하면 벤트레이션이 안 되니까. 청소를 해서 냄새를 뺄 수 있는 그런 바닥이 아닌 것 같아. 좁은 계단 위에 설치돼 어르신들이나 다리가 불편한 사람들이 이용하는데 어려움도 있습니다. 청와대를 관리해왔던 문화재청이 올해 화장실을 새로 짓겠다며 예산 7억 100만 원을 배정받은 뒤 올해 3월 말 관리 주체가 문화체육관광부로 바뀌면서 예산도 그대로 이관됐는데 새 화장실 공사는 아직 시작도 못했습니다. 화장실 신축 계획이 관저 관리동 화장실 리모델링으로 바뀌면서 시설 공사비는 오히려 1억 7천여만 원 늘어났습니다. 면적이 늘어났고요. 리모델링 하려면 있는 시설물 다 철거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? 철거 비용이 상당히. 문체부가 올해 청와대 내 간이 화장실들을 빌리는 데 사용한 세금만 5억 2천여만 원입니다. 문체부 측은 화장실 공사와 관련해 검토할 사항이 많았다며 이르면 이달 말부터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 SBS 노유진입니다.